한 4, 5년 전부터 그 외국인 환자 수가 우리나라 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중국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중국 환자 유치를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오프라인으로. 오프라인으로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하면서 병원과 뭐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뭐 하나씩 해결하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중국 환자가 한국에 오면 수술을 받고 나면 일반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거기는 케어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저희가 성형조리원이라는 성형 수술 받은 사람의 숙박시설도 제가 운영을 하였고 또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견적 어플도 개발 운영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의 그 정치적인 문제, 그 사드 문제로 그때 이제 동남아 시장 중에 이제 먼저 베트남 시장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뭐 베트남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은 파트너와 조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 BB챗은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성형, 선진화된 성형 기술을 접하려고 할 때 혹시 정보가 있더라도 언어적인 문제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병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또 유치를 하고 싶어도 해외 마케팅 채널이 또 없고 유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외국어 가능한 직원을 뽑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을 양쪽의 니즈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은 동시통역이 바로 되는 한국과의 병원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1대1 상담도 가능하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뭐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걸 계획해서 BB챗이라는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. 또 나중에 사업 확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태국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차후에는 이제 동남아 시장, 일본, 뭐 중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콘텐츠적인 내용들을 하고 또 향후에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동남아 시장 중에 베트남 일단 먼저 움직이게 된 거는 베트남 1억 인구 중에 39세 이하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됩니다. 그 중에서 젊은 여성분 인구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 먼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BB챗에 대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. 아직까지 BB챗에 대한 걸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 BB챗이라는 거를 이제 좀 투자를 해서 마케팅이 되면 많은 유저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실 환자 유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. 여러 투자사와 미팅을 했는데 사업 방향과 우리 앱의 차별성을 다 인지를 못하는 중에 뱅크라는 회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사업의 차별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향후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내년 초에 팁스를 진행 중에 있고 특허도 한 내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오프라인으로 성형 유치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성형 유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할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화하고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은 좀 이래 배고픔이 해소가 되면 건강과 미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컨텐츠라든지 그런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BB챗이 그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성형 피부 위주지만 향후에는 건강검진, 줄기세포, 여러 진료 과목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고 또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시장의 태국, 또 주위 동남아 나라와 중국, 일본, 뭐 아랍, 또 미주까지 사업을 좀 글로벌화해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.